네, 이번 시간에는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위치에 어떤 엘리먼트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while 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순환을 한다고 칠게요. 그리고 자, number라는 변수의 값으로 li의 next 의 값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li의 return 값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int형인 number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형변환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number의 값이 30이라고 한다면 이터레이터에 add를 해서 35를 추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 20, 30에서 add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35가 추가가 되고 40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 순회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넘버를 리턴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public void add object element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ArrayList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add를 우리가 재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때 현재 이 element, 이 list iterator의 이 add 메소드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add라고 하면 자, 바로 이 메소드의 이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해요. 그래서 ArrayList의 add 메소드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ArrayListDis.add라고 하고 이렇게 dis라고 써주게 되면 바로 이 numbers라고 하는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add 메소드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데이터를 추가할 그 인덱스인 next index 값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next index 값을 1에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엘리먼트를 그대로 전달해서 자, 처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이거는 지워버리고 자, numbers에 들어온 값이 잘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자, 실행. 어때요? 자, 보시는 것처럼 10, 20, 30까지 잘 왔고 만약에 number의 값이 30이라면 li의 add를 35를 해주고 있죠? 바로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고 4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삭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를 해볼까요? 자, 여기 ad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remove로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number가 30인 경우 이 30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자, public void remove 자, 이 remove는 인자가 없습니다. 현재 next index가 가리키는 엘리먼트, 이전 엘리먼트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array list this remove 하고 next index -1을 제거한 다음에 next index의 값을 1 감소시켰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고 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next를 호출하겠죠. 그래서 next를 처음으로 호출해서 바로 이첫 번째 엘리먼트가 리턴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이첫 번째 엘리먼트가 이 리터레이터에서 내부적으로는 이 엘리먼트가 현재의 엘리먼트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next를 하면 이 다음 엘리먼트가 리턴되면서 이것이 이제
현재의 엘리먼트가 되는 것이죠. 즉, 리무브를 호출한다라는 것은 바로 현재의 엘리먼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next를 한 번도 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remove를 호출하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엘리먼트를 삭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소한 next를 한 번이라도 호출한 후에 엘리먼트를 삭제하셔야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 코드에 나타난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상당히 복잡하죠? 사실 이 복잡성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자바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객체지향적인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복잡도도 사실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배운다고 하면 이 소위 자바다운 또는 객체지향다운 어떤 구현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수업이 좀 장황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어레이 리스트의 코드를 상당히 많은 부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이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분석하는데 우리 수업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수업 보시고 그리고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있는 코드를 보면서 실제로 리얼월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코드를 사용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있는가, 어떠한 고려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관전 포인트로 해서 한번 코드를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